B2B4U 멤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B2B4U 여러분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네, 자리가 있죠? 자, 먼저 반가운 마음으로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포유! 안녕하세요, B2B 포유! 입니다. 와, 포유! 엄청난 강조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뭔가 설렘과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무대 아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은강씨부터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B2B4U의 리더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네, 안녕하세요. B2B4U의 코타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2B 장섭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푸니엘. 네, 안녕하세요. B2B4U의 푸니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니 뭔가 설레고 긴장되는 느낌을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때, 소감이 어떠세요, 은경 씨?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납니다. 네, 굉장히 더 떨리네요. 안 그래도 떨렸는데.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네, 2년 만이죠. 네, 네. 진짜 퍼포먼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 큰 또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또 최근에 전역을 한 우리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창섭씨와 민혁씨가 군복무 이후에 첫 컴백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뭔가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앨범에 굉장히 전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컴백에 또 전역 후 첫 컴백에 새로운 유닛으로 이렇게 또 무대를 하게 될 생각에 긴장 반 설렘 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요? 긴장 100이요. 네. 아 진짜? 네. 이게 진짜 처음 같나요? 딱 서니까? 네. 처음 같나요? 완전히? 완전 달라요. 느낌이 진짜로 신인 가수로 데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창섭 씨가. 알겠습니다. 민혁 씨는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국방의 거를 다 하고 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저희 이제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기자분들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설렙니다. 그리고 네,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멜로디들한테 인사 오랜만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B2B 멤버들 간에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시기를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맞춰서요. 그 덕분에 이렇게 형 라인인 은광 씨와 그리고 창섭 씨, 민혁 씨가 전역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우리 동생 라인인 현식 씨, 이루희 씨, 성재 씨는 아직 복무 중이잖아요. 네, 네, 네. 이 군대에서 기사를 접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창섭 씨, 푸네 씨 뭐 한마디 하시나요? 파이팅. 네, 우리 신나한테. 얘기하세요. 미안해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사실 푸니엘은 우리 세 명 기다리는 것도 되게 되게 목이 빠졌죠. 벅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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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친구를 더 기다려야 되네요. 뭐 그쵸. 우리 세 명 다 군복무 잘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1년이 깨졌어요. 아, 1년 깨졌습니다. 네. 아. 네. 네. 한참 남은 거죠. 네. 네. 그래도 잘 기다리고 저희 또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군생활 잘 건강하게 안 다치고 해서 돌아와서 빨리 7명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사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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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안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 없었을 때, 저 혼자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6명에서 이제 방송 이제 나오면서 네. 그 시상식, 연말 시상식 나오고 그거 이제 그 생각 안에서 보는데 네. 마음이 좋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색다르겠죠? 네, 색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전역 후에 미모가 너무 물이 올랐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미모 폭발!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은광이 하고 민혁이 형은 진짜 더 젊어졌고요. 네? 네, 진짜 확실히 젊어졌어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눈에 띄게 젊어졌고요. 네. 우리 푸니엘은 이번에 아주 진짜로 진짜 래퍼 같네요. 아니 근데 푸니엘은 진짜 변화가 너무나 그 전까지 가짜 래퍼 같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와 헤어스타일이 네. 푸니엘 씨 분홍색 머리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분홍색 머리 네네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초크이거든요. 사실 진짜 머리 그냥 탈색을 한 거고 이제 활동할 때마다 머리색을 그냥 원장님께서 이제 이게 이 의상이랑 어울리겠다 하면은 이제 그 색으로 그냥 초크를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오늘은 드세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파격적인 것 같아요, 되게.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민혁 씨는요? 요즘 모르는 미모 제가 또 보고 있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어떠셨어요? 진짜 부단히 노력했고요. 좀 이제 군복무하면서 사실 좀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조금 주름도 많이 늘고 좀 늙을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아이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진짜 이제 데뷔 당시의 기억을 살려서 좀 이번에 좀 앞머리를 가지런히 내려서 네. 차분하게 약간 좀 신인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요즘 은광 씨가 최근 큐브 소속의 연예인 최초 이사님이 되시면서 아 네네네 아 지금 아주 역량이 좀 굉장히 커지셨어요. 네 아 뭐 책임감과 이런 게 좀 커졌죠. 그래서 사실 뭐 아티스트들 큐브 아티스트들의 얘기를 많이 좀 들어주려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큐브 패밀리십을 네, 좀 더 이끌어올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체 그림 중에서 우리 B2B4U에 대해서 최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B2B4U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앨범을 앞둬가지고 온 신경을 이제 곧 세웠는데 B2B4U 하면 역시 좀 B2B만의 음악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 색깔을 좀 B2B답게 가져가려고 무대도 그렇고 네? 이제 퍼포먼스를 하지만 B2B스러운 그런 걸 가져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신경을 썼습니다. 네, 지금 괜찮은 것 같나요?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큐브 이사님이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네, 우리 이사님이 만족하면 네. 만족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B2B4U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만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룹명이 B2B4U인데요. 멤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유닛명을 공모를 해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저희가 냈는데 결국 저희가 낸 이 4U라는 이름이 당선이 돼서 네. 맞아요. 은혁이 형이 낸 겁니다. 네, 제가 4U라는 이름을 냈어요. 근데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말한 게 또 당첨이 돼가지고 팬분들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됐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팬들하고 이제 팬분들은 그 이제 유닛명 공모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이제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저희 4U 활동에 있어서 그런 뭔가 예열 같은 네,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룹 명화는 좀 의미가 4U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나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멤버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 4, 4랑 그리고 이제 4U 당신을 위한, 너를 위한의 그 FOR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좀 표현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외에도 사실 뭐 이렇게 떨어졌긴 하지만 굉장히 각축전을 벌인 그룹 명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뭐 저희가 이제 가장 최후까지 경합을 했던 게 이제 B2B 스카이 또 B2B 이제 퍼플 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B2B 블랙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텔레투비가 있어요. 텔레투비. 텔레투비. 네. 저 후보 중에 텔레투비라는 이름도 있었고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사투비라고 불렸거든요. 사투비요? 네, 심지어 저희 회장님께서도 사투비 이렇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투비. 네 명이니까 숫자 4 해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사투비로 부르기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각축전을 벌인 끝에 B2B4U로 탄생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우리 은광 씨와 창섭 씨는 데뷔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데뷔로서 9년차 아이돌이긴 하지만 네 번의 데뷔를 하셨어요.
네, B2B 데뷔를 하셨고요. B2B 블루를도 데뷔하셨고요. 솔로 데뷔하셨으면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 B2B 4U까지. 네. 아, 데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아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소감이 어떤가요? 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네. 더 많은 네. 다양한 모습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 10번 데뷔해보고 싶네요. 아, 그럼요. 아, 이거 포부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사실 B2B 유닛이지만 또 솔로고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B2B로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닛을 하든 솔로를 하든 모든 건 이제 B2B를 위해서 또 B2B의 얼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B2B를 전체 숲으로 두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가요계의 첫 발을 내딛는 신인 대형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B2B4U. 자, 앨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으니까 지금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포토타임은 단체 사진 먼저 촬영 후에 개별 사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앞에 B2B 네 분 함께 포토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와주신 많은 분들 정면 바라보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B2B 4U입니다. 정면 바라봐주세요. 반갑습니다. B2B 4U입니다. 네. B2B 4U 혹시 공식 포즈 같은 거 없나요? 공식 포즈? B2B 4U! 아, 이 네 명이 만들어가는 4인 4색. 성숙하게 돌아왔죠. B2B 4U 공식 포즈. 하트도 한번 눌러주세요. 하트도 한번. 네. 아,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하트도 날려드리고.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자, B2B 4U 한번 더 다시 해주시겠어요? B2B 4U.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아, 약간 성숙미 느껴지는 그런 느낌. 예, 네, 성숙 느껴지는 포즈. 아, 네. 남다르죠? 자, 이제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돌려서. 자, B2B 4U입니다. 네. 이 4인 4색의 매력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Show Your Love를 표현할 수 있는 동작 같은 건 없을까요? 타이틀곡인데. Show Your 뭐가 있나 봐요. 네. Show your love. 아, L-O-V-E. 네. 요것도 좋은데요. 자,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show your love 표현할 수 있는 동작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L-O-V-E. 사랑을 나눠드리는 B2B 4U만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 촬영은 마무리를 하고요. 개인 사진은 마창 웅원 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세요. 자, 웅원 씨 포즈 준비되셨어요? 자, 정면 갑니다. 내가 서인사다. 서웅 씨 이사님 포즈. 네. 내가, 하나, 둘, 셋. 내가 서인사다. 오! 네, 큐브의 중심. 우리 서웅강 이사님 포즈인데요. 자, 돌아와서 B2B4U의 모든 것을 감싸 안겠다. 네, 우리 팬들도 감싸고 우리 기자님들도 감싸고. 네, 자,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2B4U의 중심 서홍강씨. 네, 사랑스러운 눈빛, 대형 신인 아이돌의 패기. 네, 그러면서도 내 성숙해진 느낌. 자, 왼쪽도 바라봐 주세요. 자, 큐브의 중심, 서홍경씨. 아, LOV에서 오, 아, 지금 LOV를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요, V. 마지막으로 아, 큐브, 아, 큐브였군요. 야, 아니 좀 옆에 사람한테 LOV인 줄 알았는데 큐브를. 아, 지금 기자님들이 빵 터지셨네요. 대단한 아이돌입니다. 자, 이어서 네, 은경씨 살짝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민혁씨 오셔봅니다. 아, 정말 요즘 물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없죠. 물 오른 미모로 우리 B2B4U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B2B4U의 민혁입니다. 아, 잘생겼어요. 네, 비주얼 담당. 아, 이 섹시한 느낌. 네, 성숙하죠. 자,
네. 전역을 명 받았잖아요. 그 포즈 잠깐 해주시겠어요? 전역 명 받은 포즈 있잖아요. 네네. 어, 멋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받으시고요. 네. 하트. 멋지게 돌아온 민혁 씨의 하트. 너무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정말 이 매력이 아주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계세요. 하트 날려드립니다. 총알까지. 자, 왼쪽도 한번 받으시고요. 왼쪽으로 민혁 씨의 매력 쏟아드립니다. 하트. 네. 아, 사랑을 듬뿍 드리는 계절에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네. 꽃받침까지. 네, 고맙습니다. 민혁 씨. 네, 물오른 미모의 우리 민혁 씨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아, 또 정말 남다른 포스의 에너지가 다가옵니다. 창섭 씨 오십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 BTV4U의 창섭 인사드립니다. 아, 네. 어,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더 섹시하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그런 의미로 그럼 또 귀여운 느낌도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창섭 씨? 아, 역시! 아, 버릴 수 없어요. 깨알죠. 네, 포즈. 자,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이 패기 넘치는 신인 아이돌 비트윈4U의 창섭 씨가 V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요. 하트도 날려주시고, 네. 새로운 매력을 여러분께 쏟아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 왼쪽. 자. 네, 좀 섹시한 느낌 조금 더 주시겠어요, 창섭씨? 섹시한 느낌. 아, 내가 창섭이다. 네. 아, 오늘 이 퍼플의 느낌과, 예. 아, 이 여유로 대형 신인 아이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역선도 보여주시는, 예, 역선 강탈. 예. 창섭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분홍빛의 머리로 물들인 BTV4U의 푸니에 함께 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정면 바로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푸니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고. 자, 자,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 혹시 없으실까요? 준비하신 포즈? 아, 포유. 포유로 돌아온 비투비 포유. 아, 핑크 머리에 정말 저 화사함. 네. 귀여운 느낌도 한번 좀, 귀여운 느낌. 어, 푸니, 아, 네, 꽃받침으로.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아, 인사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푸니엘. 안녕하세요, 푸니엘입니다. 네. 아, 오늘 저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은 멜로디 분들에게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왼쪽 이어서 포즈.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께 인사드리는 우리 다정하고 친절한 푸니엘. 네. 아, 첫 번째가 되겠다는 어떤 의지? 하트, 아, 지금 손톱에 하트를 하고 나오셨네요. 아, 지금 숨은 게 많아요. 오늘 비투비 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비투비 포유를. 네. 푸니엘 씨를 마지막으로 저 개별 사진 촬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니엘 씨.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포토타임 순서를 마쳤습니다. 역시 또 개성공단 4명의 친구들이 만나서인지 참 유쾌하죠. BTV4U의 진지한 모습부터 장난기 가득한 모습까지, 네, 사진을 담아주셨는데요. 예쁜 모습 골라서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손꼽아 기다리신 BTV4U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인사이드의 타이틀곡 Show Your Love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두툼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어. 세상은 왜 아름답기보다 나쁘기만 한지. 사람이 더 멋지고 Yeah, yeah.
익사이스러움에 뭐 담긴 진중함 등 단전 무드를 좀 극대화한 컨셉이고요. 노래도 보시면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 취향의 노래들을 또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B2B 완전체의 컬러를 유지하되 네, 우리 B2B 후유만의 새롭고 위트 있는 컨셉을 더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네 명이 하는데도 꽉 채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당 씨. 감사합니다. 여기 댄서들도 네. 많이 이번에 저희 댄서분들이 어벤져스 급으로 이렇게 모였거든요. 어벤져스 댄서가 모였어요. 네. 정말로 대단하신 댄서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딱 보컬 둘, 래퍼 둘 이렇게 딱 밸런스가 네.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그런 또 조화가 더 이제 무대를 채워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타이틀곡 Show Your Love가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를 쓴 히트곡 명곡 제조기죠. 현식 씨가 이걸 입대 전에 만들어 놓고 가셨단 말이죠. 이거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이 뭉쳐서 활동을 하는 게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래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곡 수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곡과 굉장히 많은 양의 곡들 중에서 경쟁 끝에 이제 Show Your Love가 타이틀이 된 건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도 단연 이제 빛났다. 그래서 이게 뭐 멤버 곡이라서 이게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좋은 노래라서 딱 된 거였고요. 진짜 요즘 같은 힘든 뭐 이 세상에서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타이틀곡으로 정해봤습니다. Show Your Love. 네? 너의 사랑을 보여줘.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지구,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사랑. 아유, 이상 대단히 커졌어요. 네. 뭔가 많이. 네. 네. 인류애를 네. 더 이제 발전시키고자 네. Show Your Love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Show Your Love의 좀 곡 소개를 안 들어볼 순 없겠는데 곡 소개는 누가 해주시겠어요? 아 예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Show Your Love 말 그대로 지금 얘기했다시피 좀 사랑과 희망을 좀 전하고자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네, 주변 분들과 더 많이 웃으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곡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제 장르가 문바톤 장르예요. 문바톤 장르 좀 아주 산뜻하고 발랄한 댄스곡이고 그래서 굉장히 듣기 편하게 여러분께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 그 B2B 본연의 그 색깔이 정말 있으면서도 이 4인 4색이 느껴지는 좀 개성 이런 것도 느껴질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뮤직비디오 보니까 좀 되게 놀랐어요. 이 진지한 연기와 이 4인 4색의 컬러가 싹 드러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화 캐릭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막 오마주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각 영화, 각 캐릭터별로 영화를 다 오마주 했어요. 어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Kill Your Darling의 Lucien. 그래서 Lucien. 이게 사실 뭐 남자들의 이제 사랑 네. 얘기예요. 예술과 아, 사랑. 예술과 사랑을 담은 건데 사실 뮤직비디오가 짧아서 네. 그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촬영할 때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누구랑요? 그 상대역이랑 예술과, 예술과 그 상대역이랑 그 천재적인 느낌으로. 빠져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평소보다 다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성공이네요. 네네. 네. 민혁 씨는요? 네, 저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연기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히 로미오를 해봤고요. 네. 약간 저희 이 사랑은 또 비극적인 좀 사랑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가 결국 또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됐는데 저는 약간 그런 사랑을 한번 오마주 한번 해봤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어항 씨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어항 씨 뭐 이렇게 어항이 이렇게 뭐 비치는 얼굴 뭐 이런 느낌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네. 왜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런 씬 되게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네네. 그런 거 좀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뮤직비디오에 잠깐 나오는데.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대본 보느라. 프로네요, 프로. 대본 보느라. 이제 본편이 이제 공개가 되면 많이 봐주세요. 저 그럼 6시간 있겠습니다. 자, 창섭 씨. 네, 저는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 씨가 연기했던 아비 캐릭터를 좀 오마주했었어요. 거기서 그 아비가 화장이 집에서 이렇게 난닝구랑 반스바람으로 이렇게 딱 보고 알았어요. 정말 한데 그거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네. 과연 잘 표현됐을지 저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봐야겠네요. 푸니엘은요? 네, 전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원 맥그레거가 연기를 한 마크를 연기한 이원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네 배우 이름이 이원 맥그레거예요. 네.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19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제품들? 네. 해가지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 뮤비를 위해서요. 근데 연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잘 했을진 모르겠지만.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좀 이번에 쇼유러브다 보니까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있고 꿈과 열정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고 뭐 푸니엘 씨가 연기한 건 약간 좀 방황하는 청춘들의 그런 좀 그걸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열정과 왜곡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 네, 이런 걸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뮤직비디오 찍으실 때 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인 4색이다 보니까 평상 씨와 좀 다르게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나요? 푸니엘 뭐 다리 괜찮아요? 다리가 왜요? 저는 에피소드는 딱히 없고요. 그냥 뛰다가 끝난 느낌. 많이 뛰어가지고. 많이 뛰어서. 계속 뛰다가. 네. 무릎 연골도 같이 뛰어가지고. 네. 연골은 뭐 괜찮죠? 없어요. 연골이 없어요?
같이 했습니다. 다쳐서 투어님이네요. 아, 뛰는 역할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어, 처음이었어요. 뛰는 역할. 아, 유독 많았는데 그게 처음이었다. 아, 그리고요 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 이제 특성상 좀 슬픈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테이크를 갔는데 전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민이 점점 들어온다든지 이제 네. 테이크 갈 때마다 여러 테이크를 담기 위해 이제 풀샷부터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아까 봤는데 본편에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뭐 연기 연습했다 흘린, 네, 흘린 눈물로 어항 물을 채웠다는 소문이 있어요. 많이 흘렸네요. 그걸 위해서 맞습니다. 많이 흘렸네요. 아, 눈물 연기 참 어려운데요. 은광 씨는? 네네. 저요? 에피소드는 좀 아쉽게도 네. 너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요. 아, 이제 너무 잘하시는군요. 네. 이야, 그러면 연기, 요즘 연기 계속 뮤지컬 하시면서 아, 네, 뮤지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연기적으로 네. 많이 좀 성숙해지지 않았다. 와우!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본무대에서 마지막에 LOVE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 그쵸. 멤버들은 그 사랑이 다 느껴질 만큼 되게 좋았는데 안무 중에 어떤 안무들이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안무 중에 이 그 코로나19 네. 코로나19를 극복해내자 라는 내용을 담은 안무가 있었어요. 어? 어디에 있었어요? 제 앞에 파트에 네? 아 보여주실 건가요? 그니까 뭐 그 우리의 관심 세상에 아름답기보단 아프기만 한지 아! 코로나19 마스크를 잘 극복해내서 벗어내고 싶다 이런 아~ 또 기가 막힌 우리 안무가 우리 어벤져스 컵의 댄서 형들이 딱 또 이거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루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 예, 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제 그 노래를 한번 불러 하나 네. 둘 셋 아름답기보단 아프기만 한지 아 이렇게 아. 와 뭔가 이렇게 세상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타이틀만큼이나 굉장히 그 수록곡들이 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민혁 씨가 두 곡이나 네, 맞습니다. 작곡을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또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노래가 또 두 곡이 수록이 됐는데 불스아이라는 곡 하나 그리고 그대로예요라는 곡 하나가 수록이 됐습니다. 네. 불스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내적 댄스를 유발시키는 굉장한 비트에 굉장히 빠른 템포의 신나는 댄스곡이고요. 뭐 B2B가 또 워낙 유쾌한 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멤버들의 아이덴티티가 잘 담겨있는 곡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예요는 또 보컬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멤버들의 그런 감성 그런 걸 극대화시켜서 정말 좀 쓸쓸하고 슬픈 이 계절과 참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발라드 곡입니다. 네, 이어서 또 굉장히 소개하고 싶은 두 곡의 곡이 또 있지 않나요? 아, 네. 네. 일단 첫 번째 곡은 텐션이라는 곡인데요. 네, 텐션은 절제된 비트가 귀를 사로잡는 곡으로 긴장감을 주제로 남녀 사이의 짜릿한 감정선을 섹시하게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푸디엘. 네. 한국어 많이 그리고, 들었죠. 네. 그리고요. 아, 네, 그리고 다음 곡은 이제 또 신기루라는 곡인데요. 신기루는 쓸쓸하게 반복되는 기타 소리가 매력적인 곡으로 네? 사막 속의 신기루를 B2B4U의 감성적인 네, 보컬, 네, 보컬로 해석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두 곡까지 푸니엘 씨가. 아, 제가요? 기가 막히게. 네, 기가 막히게 네. 소리해 주셨네요. 또 무슨 프롬프트에 글 써져 있는 네네네. 있는 듯이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너무 뭐지? 두 곡 마지막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나머지 외에 네 곡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앞에 계신 저희 첫 번째 네, 먼저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동아라클럽 정혜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군백기 가지면서 남은 멤버들끼리 그룹 이름으로 보통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유닛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유닛으로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B2B로 안 나오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명이서 무대 채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연습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아, 요거도 사실 저 멤버들이랑 네. 회의도 굉장히 많이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B2B4U로 먼저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성재랑 현식이도 B2B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사실 다섯 명만 줬어도 B2B를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 너무 네 명? 너무 네 명이에요. 네. 거의 반이 없는 수준이에요. 네, 사실 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 세 명이 이제 빠진 팀이잖아요. 거의 반이 빠져서 친구들한테 미안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사실 B2B로 딱 나가는 게 활동을 못하는 친구들이 왜냐면 제가 군대 안에서 네. 활동을 못하면서 활동하는 우리 B2B 친구들 봤을 때 네. 와 되게 활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도 섞이고 그래서 그런지 딱 지금 B2B 완전체를 명확하게 기다리자 네. 네, 라는 의미로 확실하게 다 같이 활동할 수 있을 때 B2B라는 이름은 네. 우리 동생들까지 또 하나 같았을 때 좀 네. 아껴두고 싶은 마음 네. 그렇습니다. 완전체로도 빛나는 그 모습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유닛으로 나오셨는데 연습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좀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군대를 모두 전역하고 나서 처음 하는 유닛 활동이고 댄스곡이어서 처음에 이제 춤을 안 춘 지 몇 년 돼가지고 이 그 뭐냐 춤추는 근육들이 다 죽어있었더라고요. 아. 그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나만 그랬나? 네. 죄송해요. 저 혼자 제가 그랬답니다. 저 되게 전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 네. 되게 숨도 차고 노래도 못 부르고 했었는데 또 우리 인생은 또 매 순간 극복과 도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매 순간 또 이겨내자. 네. 이렇게 한결도 있고 또 푸니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모두가 함께 체력도 이만큼 끌어올라서 춤추면서 라이브 할 수 있는 또 체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사실 쉽게 되지 않거든요. 다른 근육 있죠 쓰는 거. 네, 그래서 네. 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되더라고요, 그죠? 네. 네. 처음에 좀 진짜 안 되더라고요. 민혁 씨는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뭐 당연히 뭐 육체적으로 좀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그냥 멤버들과 오랜만에 함께 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냥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냥 진짜 즐겁게 했어요. 맞아. 멜로디 정말 좋으셔서. 네. 아 그런 것들이 뭐 네, 전혀. 어렵지 않았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다음 질문 주실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층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다음 질문 주실 기자 네, 저기 뒤에 네, 마지막 줄에 앉아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최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에 많은 그룹들이 데뷔하거나 컴백하고 있는데 B2B4U 노래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음원이 되게 잘 되셨는데 유닛으로도 바라는 성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연말 우리가 B2B4U 노래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또 연말하면 약간 타이틀 제가 볼 때 타이틀 주제와 딱 뭔가 알맞는 것 같아요. 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에 좀 되게 적합한 노래 가사와 그런 느낌들을 담고 있어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서 예, 뭐 편안하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게 이유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와 힘이 되고 싶기 때문에 B2B4U 노래를 들어야 한다. 과감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성과, 바람 성과 있나요? 그렇죠. 유닛 우리 네 명으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음원 강좌시기도 하시니까 사실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많이 했어요. 나눴는데 정말로 저희가 뭐 이번에 우리가 뭐 며느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넷이서 이제 멤버들이 다 모여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성적까지 만약에 뒤따라 준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뭐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올해 이제 군백기라는 거죠. 우리 B2B 멤버들을 진짜 공연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멤버들에 대해 정말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제일 컸어요. 진짜 2년 만에 우리 팬분들에게 앨범이어가지고 네.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군백기를 가진 만큼 이 B2K 모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는 뭐, 네,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아, 그럼 네, 너무 잘하죠. 그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손 들어주신가요? 아, 머리 긁으신 거. 아, 맞아요. 인사, 인사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도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에서도 이렇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명이라서 참 아쉬운 점이나 좀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이 이제 7명이 함께 해서 못한 게 가장 아쉽고요. 그리고 네네. 네 명이라서 제일 아쉬운 점은 네 명이라서 질문을 질문했네요. 예, 약간 네 명이라서 제일 아쉬운 점. 이게 사실 목소리 있어서 아쉽다. 그러니까 완성차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 예, 완성차이가 아니라서 제일 아쉽다. 그냥 뭐랄까요, 그 사실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아쉬운 건 없는데 그냥 보고 싶어요 동생들이. 맞아요. 네, 그냥 보고 싶고 빨리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고 뭐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7개의 악기가 있었는데 4개의 악기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다채로움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 7가지 매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B2B가 이 보컬 랩들이 다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전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서로의 강점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막 보완해주고 네? 뭐 더 해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체가 모이지 않은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쉬움이 네. 있으셨지만 또 4명이 모여서 또 새로운 느낌을 또 그렇죠. 만들어내셨죠. 네, 해냈습니다. 네. For you! 맞아요. 4명이서 만들어낸 또 네, 모습도 좀 기대해주시고 해외 팬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활동 계획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해외 팬들을 위해서 사실은 해외를 못 나가니까 지금 네, 나갈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을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콘서트를 준비를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좀 온라인 콘서트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영상 팬 뭐죠? 사인? 네. 영상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도 팬사인회도 네, 영상회원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영상통화 팬사인회. 네, 그거요. 네. 네. 그것도 해외 팬분들 다 참여 가능하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저희를 직접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좀 더 저희가 다가가기 위해서 더 평소보다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촬영을 했고요. SNS로도 최대한 소통을 더 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멜로디분들과도 함께하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마음 잡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또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네, 우리 또 B2B4U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또 혹시 다음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1층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바로 네 두 번째 줄에 띄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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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뉴스인 이현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아까 계속 멤버들 군대 있는 멤버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 앨범 듣고 멤버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라이브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극복하고 라이브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의 반응이죠. 일단은 네. 멤버들한테 멤버들은 뮤비를 못 봤죠? 아직 네, 아 뮤비라보다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 네, 음악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좋았어요. 아니 일단 현식이는 웃긴 게 현식이가 이제 그걸 썼잖아요. 네? 이제 주면서 어 이거 뭐 좋으면 써. 아 그렇게 아주 가깝게 아, 처음에 쓸라면 써. 아 가깝게. 네. 어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꼭 해야 돼 이거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서 형 근데 이거 노래 좋은 것 같아 본인도 네,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해주고 네? 네 물론 이제 성재나 유빈이도 듣고 아 너무 좋다 이게 B2B의 색깔도 나면서 이제 또 B2B4U만의 또 퍼포먼스를 좀 최대한 가미를 또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네, 굉장히 좋은 딱 알맞은 곡인 것 같다라고 좀 해줘가지고 네, 좀 힘이 났고요 네 그 두 분은 그렇고 네 네네. 이룬 우리 이룬 씨도 같이 이제 같이 네, 이제 함께 그렇군요.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군요. 네네. 싫다고 말한 친구가 없네요. 네. 뭐 사실 그냥 뭐 자기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그럼요. 거의 저희 진짜 가족이라서. 네. 네. 아 근데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라이브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저희가 립싱크를 못해요. 립싱크를 못해서 라이브를 네. 하는 거죠. 진짜로 아. 립싱크를 못해요. 아, 저희가 정말 큰 사실을 알았군요. 그 예전에 스릴러 활동할 때 한번 립싱크를 했는데 그 다 티가 나가지고 이게 방송 어쩔 수 없이 립싱크를 모두가 해야 하는 상황이야. 예. 아. 립싱크를 했는데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네. 티더라고요. 그래서 리칭크를 아까 라이브를 고수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보컬적으로 보면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 오는 희열이 있어요. 그만 어쩐지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노래하는 희열이 있는데 그게 네. 아마 은광이 형도 저도 그거를 계속 무대에서 느끼고 싶어서 라이브를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이브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되게 두근두근거리면서 네.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스릴감이 정말.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리고 라이브감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들을 때도 네. 들을 때도 이제 립싱크보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려주면 이 그 감동이 네. 또 달라요. 맞아, 전달이 또 되죠. 예. 네. 살아있음이 약간 느껴집니까? 네. 무대 위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라이브 무대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고집하실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고 싶긴 한데 또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기자님들과의 또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받지 못한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우리 이제 B2B4U로 쇼케이스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우리 네 분들 이제 앞으로 좀 일어나셔서 은강 씨가 마지막으로 좀 활동 계획과 함께 마지막 좀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네, 뭐 일단 활동 계획은 뭐 당연히 이제 방송 활동 열심히 또 하고 또 요즘 시대가 또 언택트 맞죠, 언택트. 언택트 컨텐츠가 좀 되게 많아져서 그런 언택트 컨텐츠로 많이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에서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콘서트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제 멜로디 여러분들 2년 동안 또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많은 멜로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힘을 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할게요. 예.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또 행복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Show You Love 이 노래로 조금이나마 지금 이 모든 우리 지구상의 인류에게 네. 큰 사랑과 힘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네네. 자 지금까지 Born to be B2B for you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B2B for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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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